네, 안녕하십니까. GCC 수행기관 세계 한인무역협회 사업총괄 담당자 안경원 과장입니다. 네, 앞서 EEN 사업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의보다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좀더 맞춰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설팅 안내에 앞서 저희 기관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곳은 아니고요. 저희 본부 사무국이 있고, 네, 전 세계의 한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연마다 상반기, 하반기마다 전 일정한 다음과 같은 세계 한인 경쟁 대회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계신 잠재 바이어, 잠재 기술 거래해 주시는 회원분들께서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GCC 사업을 홍보하거나 참여하시는 기업분들의 기술을 홍보하는 자리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연합뉴스에서 지난달 10월에 나왔던 뉴스 부분으로 저희는 GCC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 통해서도 750만 불 수출 계약권을 이뤄냈을 만큼 잠재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후속 지원을 할수 있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꼭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회 소개 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GCC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협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협회는 해외 사업체를 경영하는 전 세계 한인 CEO들 그리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마치 내가 현지에 지사화를 설립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 현지에 대한 바이어를 발굴하고 기술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기술에 대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재무, 그리고 회계, 각종 뭐 무역 상사 등 모든 분야에 계신 교포분들이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과 같이 전 세계의 한 67개 국가에 한 140여 개 도시에 한 3만 3천여 명의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 세계에 계신 저희 회원분들이 모이는 자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와 기술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팔로우업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농식품에 대한 안테나숍 사업이라든가 탄소기업에 대한 수출사업화, 기술사업화 사업, 그리고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는 연간 1,000개의 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바우처 사업 등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팔로우업으로서 지금 본 GCC 사업을 참여하실 수도 있고 GCC 사업을 참여하시다가 병행해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좀 효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수 사례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세계 한인무역협회로서 2021년도에 40주년을 맞이를 했었고요. 본 사업, GCC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본 사업에 대해서 GCC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내부적으로 맡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GCC 사업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EEN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 기술 기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파트너를 연계해서 해외 기술 이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심 부분과 같이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동남아 거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주변 국가들에서도 같이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CC 사업은 앞서 EEN 사업 같은 경우는 69개국에 걸쳐서 유럽 부문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그외 국가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포함하여 한 8개 업체 정도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 거점과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국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만 3천여 명의 회원 인프라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우측 상단을 보시면 GCC 본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지도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가양역 쪽에서 본부 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을 상대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분들을 소통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좌측 상단처럼 GCC 거점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세계지도 부분처럼 저희 회원분들과 저희가 이제 어레인지를 해드리고 매칭을 해드려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하단 사진들을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왼쪽 위에는 본부 사무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직원들이 3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통상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기전자부터 재활용 그리고 이제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통상을 14개로 나눠서 전 세계 3만 3천여 명의 회원 규모를 이렇게 분과별로 나누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제품이 전기전자라는 제품이라면은 그 제품을 희망하는 국가를 저희가 이제 최적화 국가를 찾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진행을 하거나 마케팅을 맡겨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과에다가 일단 분과의 대표분에게 이제 저희가 자료를 전달하면 그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전 세계 67개국 저희 회원 인프라 중에서 가장 매칭이 될 만한 국가를 선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올해 실제 지금 11월 10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예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좌측 상단처럼 1월부터 3월까지는 공급 수요처를 발굴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1, 2, 3월에는 바로 진행을 하기가 어렵고 협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분들을 지원을 받고 모집하는 기간은 한 4월, 5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 2, 3월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 자 기업을 뽑고 나서 현지에 맞는 바이어를 찾거나 수요자를 찾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 2, 3월에 미리 한국의 기술을 수요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먼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좌측 하단과 같이 저희 협회 대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그 대회를 통해서 와주시는 회원분들 오프라인으로는 참고로 한 500여 명 정도의 회원이 오시고 줌회의를 통해서는 한 3, 4천 명의 회원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 PT를 하고 있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전 세계 한 4천 명 정도 회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자 기술 현지에서 한국 기업 기술 수요할 부분들 있으면 바로 공유를 해달라라고 해서 사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과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자체적으로 회원분들을 통해서 유튜브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상반기에 9차례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회원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영상에 계속 게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 지원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저희 회원분들에게도 다시 이제 3만 3천여 명의 또 이제 공고를 공유시켜 드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참여하셨던 기업 DB 한 8천여 기업들 DB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월드옥타 사업을 한 번이라도 신청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사업 공고 내용을 똑같이 공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는 기업분들이 지원해 주신 기술 그리고 소재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외부 평가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배정받은 목표를 채워야 하는 수량만큼의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본부 사무국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총괄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하시는 국가, 도시가 있다면 자 1지망, 2지망 이렇게 여러 복수의 국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그 국가에다가 매칭을 해드린 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자, 이 기업이 자, 당신 국가로 지원을 했는데 적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맞지가 않다, 이미 늦었다라든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망으로 지원한 기업 국가에서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분들께서는 그럴 때 난 일지망을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가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현지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1차적으로 사전 컨설팅, 그러니까 시장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그 부분을 오히려 활용을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을 만한 국가와 도시를 매칭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GCC 사업이 운영이 되고요. 기술 사업화 성과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복수의 국가, 그리고 복수의 국가 안에서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내가 이 시장은 맞는 것 같지만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을 좀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르게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년도에는 다른 분을 매칭을 해드릴 수도 있고, 미국과 싱가포르기 때문에 미국을 하다가 싱가포르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성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에게도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해서 차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EN 발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저희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현지에서 컨설팅을 하시다가 시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올해 충분히 성과가 나와서 내년에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비즈니스로서 이제 그 바이어 리스트라든가 수요 조사 부분에서 받은 DB를 활용할 수 있다라면 중도에 이제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럼 TO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23년도 상반기에는 좀 일부 신규 우수 기술 기업을 모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메일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홈페이지는 검색창에 월드옥타라고 네 글자 한글로 구문으로 검색해보시면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지 회원분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원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주 기술 기업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주는 곳을 통해서 제공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첫 번째부터 보면은 월별로 이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로 이제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기업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물론 기업분들께서 현지에 컨설팅 하신 분들이랑 보통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한인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문을 쓰시고 카톡을 쓰시기 때문에 카톡을 저희가 이제 사업 초반에 매칭이 되면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받는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컨택을 하셔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지에서 방문을 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코비드로 인해서 좀, 아니면 국가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서부 동부 물리적인 거리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줌 회의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서머리를 전달해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현지 시장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는 부분, 그리고 성과가 나온다면 성과를 전달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5번은 투자용 기술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요 사업을 통해서 영문 버전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좀 지표 자료로서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추후에 뭐 사후에 팔로우업으로서 이제 R&D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실 때에도 활용이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부 사업화 성과 부분인데요.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라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0개 업체를 저희가 사업화를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총 20개 업체에서 52건의 성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동그라미 보시면 제품 거래에 대해서는 32건이 있었고요.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면 8건 기술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 협력으로 1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문자를 보시면은 21년 지원 기업 23개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20개 업체였고, 3개 업체는 저희가 이전 연도나 그 전년도에 선정이 되었으나 작년에 뽑히지 않았던 기업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팔로우업을 해드리다 보니 3개 업체가 2, 3년 지나서 텀이 있고 나서 성과가 나와서 저렇게 23개 업체 중에 2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화 우수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수 사례로 나왔던 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크게 저희가 이제 기준을 두 가지로 제가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국가 진출한 국가를 다각화시킨 경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작년도 성과 52건 중에 가장 매출 규모가 가장 컸던 부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자 공급 기술 빵 봉지 포장용 클립 자동 결속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이 한국에서 식빵 사서 드시면은 다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이제 채워주는 클립 부분이 있죠. 그러면 클립을 식빵이 채워주는 그 결속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일단 있었습니다. 미국은 1분에 한 40여 개를 채워줄 수 있는 스피드였다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은 좀 더 개선이 되어서 50개 정도를 결속해주는 기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남아 쪽으로 해서 자 처음에 거점은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였는데 그 주변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코비드 이후에 이쪽 국가들에서도 좀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중요시 되다 보니 그 부분에 좀 타이밍이 많이 좀 도움을 받아서 탄력받고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광열기입니다. 동물 사육장이나 양식장에서 이제 복사를 받아서 보온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10억 원을 만들었고 조성을 했고 중국의 후룸베이어에서 국가 중정부 기관 쪽에서 30억을 조성을 해서 총 40억 규모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작년 20개 업체를 지원했을 때 나왔던 성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20개 업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교차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들에 참여하신 기업들을 다각화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단에 제목 보시면은 2022년 11월 9일 태국 방콕 현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태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출장을 갔다가 그래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과 그리고 GCC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정보를 같이 가지고 태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 명함 정보에 제가 조금 회색으로 이제 익명 처리를 한 부분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라 가렸고요. 그래서 내용은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근데 한국에 이미 블루투스 키보드 많잖아요. 근데 앞서 작성된 단어 보시면 동작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위에서 이제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면 인식을 해주는 부분이 추가된 키보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국 현지에서 이제 샤오미와하고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이 난 바는 아니나 태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주변 국가 한 4개국 정도까지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직접 저희가 기술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미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에서 좀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국가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좀 서포트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샤오미 정도의 기업이니 본부 사무국에서 좀 같이 와서 서포트를 해달라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가 같이 가서 현지에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저희 회원사를 도와서 진행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 사례도 있고 현재 진행 사례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나서 자 그 해 성과가 안 났을 경우에 앞서 저희가 자 그럼 너희는 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정말 뭐 팔로우업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가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도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속 지원에 대한 우수 사례인데요. 상단 제목을 보시면 괄호 안에 19년부터 21년 3년간 제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난달 10월에 미국 NRM에서 있었던 어떤 전시회에서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같이 출장을 갔었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초경량 항해용 쌍둥섬 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트를 예전에 기술 이전을 하셨던 성과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은 아니었고 제품 자체를 계약 체결하는 건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전시회도 참여하신데 제가 같이 팔로우업으로 갔었고 저희 수행하시는 회원분 그래서
우측에 계신 분이 기업에서 대표로 오신 분이고 좌측에 계신 분은 저희 애틀랜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에서 약간 좀 동부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 NOM 서부 쪽으로 전시회 있는 데서 같이 팔로우업으로 오셔서 저하고 이제 3자간으로 현지에서 계약 체결하는 부분을 도와드렸던 이런 몇 년간 지원을 했다가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몇 년 후에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흔쾌히 가서 도와드리는 이런 팔로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직은 이렇게 GCC 기술사업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좀 팔로우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마침 키아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주셔서 25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 상반기에 기술 기업에 대해서 일부 모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 문의를 주시면은 해당되는 시기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GCC 수행기관 세계 한인무역협회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경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